이제 매니페스토라는 타이틀처럼 전 세계 NIFN을 알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엔진과 함께 하나된 목소리로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그런 포부로 준비된 공연입니다. We bump it up, 갖다 버려 라떼. 널 다치게 만든 나의 new day. 달콤한 내 향기, 붉은 빛 소고니, 즐겨봐 이 카니발. 난 너를 깨워, 심장 태워, 내 꿈을 태워.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호주에서 살다가 왔고 뭐 니키는 일본에 살다가 이렇게 각자 뭔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일곱 명이 모여서 이렇게 NIFN 된 것도 운명이고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엔진 여러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. 엔진 분들 이렇게 실제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음방이라든지 이런 콘서트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던 시기였고 엔진 여러분들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 확실히 뭔가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항상 드는 것 같아요. 우리 엔진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아직 부족하지만 멋이 좀 멋있어지고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도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다 이제 엔진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데뷔라는 그 두 글자를 직접 온몸을 느끼게 된 순간에 그 전율이 사실 잊혀지지가 않아요. 이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었고 또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꿈을 이룬 그런 기분이에요. 내가 데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설마 그때 이런 큰 무대에 있을지는 정말 상상도 안 됐었고 그래서 아까 제이크 형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일곱 명으로 데뷔한 것도 그렇고 엔진 분들 여기에 계시는 것도 다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아니 제가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이게 얘기를 계속 듣고 이제 또 엔진 분들의 소리도 듣고 하니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. 지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진짜 저희 멤버들이랑 데뷔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? 저도 너무 좋아요. 진짜 감동인지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 언제나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진짜 이 다짐 끝까지 책임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를 끝낸 다음에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진짜 한층 더 늘어있는 그런 NIFN으로 당당하게 엔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NIFN이었습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.